도입은 계속 저 부회장님 하시는 거고. 저 대준영 의원은 좀 돈 좀 안 써요 이번에. 지금 돈 많이 써. 지난번 2020년 21대 총선 때도 돈 좀 썼잖아. 대표님은 잘해요. 저 대표님 국회의원은 이번에 좀 위태롭진 않아요? 위태하죠? 잘해요. 있으면 더 나았을 텐데. 손으로 또 땡겨. 대표 대통령은 누가 역할을 누가 핵심적으로 좀 믿음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. 아도 다 좋아하지. 교통부니까. 뭐 이번에도 한 50씩은 돌렸어요. 돈 빼면 좀 돌려. 200씩은 소비자들도 한 사람 되는데. 말씀해. 다 좋아. 저 200씩 한 번 돌리는 거야? 이거 두 번 돌리는 거야? 벌써 다 나갔어? 다 나갔어 벌써? 또 마지막으로 안 돼? 네. 누구 알잖아? 대중형 돈인지 모르잖아. 다 알아? 대중형 돈인지 알아? 대중형 돈인지 알아요? 알아요? 운동을 해줘야지. 멀리 계시면 뭐야? 난 부모가 직접 주는 줄 알았어. 아이지. 받는 사람은 부모가 직접 안 줘도 대중에 좋구나 그걸 아는 거네. 좋은 거니까. 응? 좋은 거니까. 아이 무슨 지체는 거지. 근데 저 과장님. 예. 그 접수는 된 거죠? 예예. 아 근데 예. 녹음 파일이 지금 저도... 왜 저한테 얘기하느냐니까 녹음 파일이 하도 내용이 식당이라 가지고 시끄러 가지고. 예예. 한 사람이 듣다가 하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직원이 지금 들어보고. 아, 예. 뭐 조금이라도 방이 잡히면 뭐 해야 되는데 저 너무 사실 언제 너무 안 좋나 봅니다. 아. 저도 파일을 받아가지고 한번 예. 한번 들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예, 예, 그러죠. 대기 음질 안 좋다고 이야기해가지고. 아. 지금, 그대로 한번 들어볼 정도로. 예. 하여튼, 그걸 내용을 한번 보고, 그렇게 선생님 판단하겠습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예.